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탈 때 이 무임승차권인 일회용 우대권을 끊어 이 지하철을 이용하죠. 그런데 이게 회수가 잘 안 돼서 우대권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하철 매표기에서 우대권을 끊으려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무임승차권이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참 편리하지. 늙은 사람이 버스 타려면 옹사가고 뭐 들려면 옹사가는데 제일 편은 어찌다 생기는가 몰라. 올해 전체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노인 우대권 사용률은 32%.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10년 전보다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유료 승객에 대비해서 무료 무임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금년도 기준에서도 약 32.2%가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 증가와 함께 우대권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5년에 비해 미회수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회용 승차권인 우대권은 발매 당일만 사용이 가능한데도 일부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대권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해서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켓에다 넣어갖고 다니면 빠질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승차권이 미끄러워서. 우대권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새로 구입한 노인용 우대권은 모두 6만 3천 개. 금액으론 8,800만 원어치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 등 노인들이 많은 곳에 우대권 회수함을 설치했지만 실제 회수율이 높진 않아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